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맥북을 구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뭘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맥북은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가 구입 이후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맥북을 샀다는 이야기는 썬더볼트를 쓸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미 맥을 오래 쓰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맥북 에어든 프로든 첫 구입과 함께 썬더볼트 규격을 처음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바로 이때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제대로 알려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당장 삼성인지 웨스턴 디지털인지 이걸로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느 기간만큼 보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늘어난 속도는 어떤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돼서 데이터의 총량은 어느 정도 사이즈로 예측이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고 용도에 맞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맥북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들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하는 규격만 맞추시면 돼요. 1단계는 외장 SSD부터 시작할게요. 외장 SSD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mSATA 방식, 삼성 T5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NVMe 방식, 삼성 T7이 이걸 사용합니다. 속도가 T7이 T5보다 벤치마크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좀 투자를 더 하더라도 T7을 사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SSD는 필연적으로 캐시가 소진이 되고 나면 쓰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정도는 T5보다 T7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1테라짜리 T5랑 T7에 500기가 정도 되는 사이즈의 데이터를 이동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T7이 압도적으로 빠르지만 완료되는 속도는 T5가 근소하게 앞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외장 SSD를 통해서 옮기려고 하는 파일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를 가늠해보고, 만약에 저처럼 전체 용량의 50%가 넘는 대용량 파일을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면 굳이 비싼 T7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워낙 삼성 외장 SSD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예를 이걸로 들었지만, 앞서 설명했던 mSATA 방식과 NVMe 방식, 이 두 가지를 뭐 그 어떤 브랜드 제품이라도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다 똑같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속도는 캐시 소진이 안 된 벤치마크 속도이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다 그렇게 빠르게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었고요. 이제 용도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대 용량이 겨우 2테라 정도기도 하고 앞서 이야기한 속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작업용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워드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문서 작업은 여기서 하셔도 돼요. 그치만 이런 작은 사이즈 때문이었으면 뭐 드랍박스 같은 걸 써도 되는데 굳이 외장 SSD를 사야겠다고 고민은 안 했을 것 같네요. 다만 맥북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라이트룸 라이브러리를 여기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물려서 작업을 해야겠다, 혹은 영상 편집을 하는데 한 편씩 라이브러리 통째로 여기 넣어두고 편집을 하면서 이거 속도가 1000Mbps 넘으니까 편집 충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냥 외장 SSD는 엄청 빠른 파일 이동 수단이지 백업 용도나 작업하는 용도로는 못 써요. 이 용도가 필요했다면 이건 아예 선택지가 아니니까 구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장 SSD, 그냥 속도가 엄청 빠른 데이터 이동용 저장장치. 여기에 파일을 보관하고 작업하는 거 안 된다. 그렇다면 파일 이동 말고 정말로 작업도 하고 파일도 백업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겠죠? 그럼 맨 처음 옵션이 되는 게 2베이를 갖고 있는 외장 HDD입니다. 2베이 이상은 제가 따로 분류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왜 2베이짜리냐?
간단하죠. 일단 이게 가장 저렴하게 두 개의 하드를 이용해서 10테라, 20테라 이상의 용량을 하나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2배의 외장 HDD의 연결 방식을 썬더볼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USB로 할 것인가. 2배짜리는 솔직히 속도에서 썬더볼트의 이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저렴한 USB 연결을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썬더볼트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속도 말고도 이점이 있는데요. 썬더볼트 케이블만으로 맥북에 전원 공급이 가능해서 선 하나만 연결을 하면 되고, 또 데이지 체인으로 외장하드에 또 다른 썬더볼트 외장하드를 물리고 거기에 다시 모니터를 물리는 식으로 확장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투자할 만하지만 솔직히 2베이 정도에서 이런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USB 버튼을 선택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용도는 무엇이냐? 용도를 결정을 하려면 레이드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개의 하드디스크로 선택할 수 있는 레이드 방식은 레이드 제로 그리고 레이드 1이 있습니다. 레이드 제로는 하드디스크 두 개를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용량은 두 개의 하드디스크의 합이 되고 속도도 두 개가 기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배만큼 빨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드디스크 속도는 두 개만 합쳐서는 작업할 정도로 그렇게 쾌적하게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썬더볼트가 연결 안정성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데이터 이동용으로는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저렴한 USB 버전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외장 하드디스크는 레이드 1으로 두 개의 하드가 완전히 복사본 형태로 동일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하나의 하드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하나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또 문제가 생긴 하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저장장치 오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용량이 너무 작죠. 하나의 하드만 사용을 하는 거니까 10테라 내외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영상 만드는 일을 한다면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4배 이상 옵션으로 저와 함께 이동하시면 되고요. 영상은 여행가서 추억용으로 한 번씩만 찍고, 평소에 작업한 오피스 문서들 혹은 사진을 취미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4베이부터는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2베이에서 어느 정도 워크플로우를 적응해보고 넘어가는 편이 좋기는 합니다. 알파7 마크3 로우 파일 기준으로 사진 한 장이 20MB 내외니까 10테라면 50만 장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취미로 사진을 찍을 때 한 달에 보관하고 싶은 사진 100장을 남기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빡센 목표였거든요. 이걸 달성을 한다고 해도 416년간 여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드디스크 수명이 다하면 둘 중에 하나를 갈아주고 다시 또 고장난 쪽 갈아주고 뭐 써야 되지만 사진 생활하는 데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2베이 외장 하드란 저장해야 할 데이터 메인이 사진이라면 여기서 멈춰도 좋을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영상을 주기적으로 만드는 뭐 직업? 취미라면 어차피 오래 못 쓰니까 2단계는 건너뛰고 다음 스텝 3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지만 비싼 만큼 활용도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4베이가 넘어가면 그냥 외장하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스토리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레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의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레이드가 뭔지는 여기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진짜 여러 브랜드를 사용했는데 일단 현재는 페가수스 그리고 아큐시스 이거 두 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썬더볼트 규격이 필수예요. 레이드 영상 보고 오셨죠?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레이드 구성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작업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양방향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는 썬더볼트가 있어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고 있는 페가수스는 썬더볼트 2 규격이라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만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가 너무 비싸서 아직 옮길 준비는 못 끝냈지만 아큐시스 8베이 시스템에 레이드 10 구성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는 맥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접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큐시스는 PCI 3.0 포트가 있는 이 제품으로 골랐어요. 포트 구성은 본인 시스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돈을 쓰면 장점이 뭐냐? 결국 스토리지 구성을 했을 때의 장점은 레이드의 장점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드디스크 오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레이드 5의 경우는 한 개의 하드디스크 오류에 대한 대비를, 레이드 6는 두 개, 그리고 레이드 10의 경우는 완전한 복사본 한 세트가 있으니까 더 안전합니다. 평생 간직해야 할 자료들이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의 오류로 인해서 사라지는 걸 1차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장소에 혹은 클라우드로 한 번 더 백업을 해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좋은 레이드 카드가 내장이 돼야 돼요. 갑자기 4베이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레이드 카드의 캐시 메모리가 속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 혹은 취미생활에 어느 정도 워크플로우가 정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원본 데이터와 라이브러리 관리를 해야 할지 개념이 갖춰진 분들은 이 정도 투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취미생활인데도 카메라가 몇 대씩 있고 렌즈도 GM렌즈가 몇 개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카메라 한 대 줄이더라도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결국 우리들이 남겨야 되는 건 이 카메라나 렌즈가 아니라 하나에 40메가 정도밖에 안 하는 이 로우 파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더 소중해요, 사실. 마지막 단계는 NAS입니다. 저장해야 할 용량이 어마무시하지 않고 NAS를 저장 공간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 서버같이 재밌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2베이나 4베이 정도의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맥 저장 공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썬더볼트 포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NAS? 이건 썬더볼트가 아니잖아. 그렇죠? 썬더볼트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 프로 그리고 이번에 NAS 데이터 관리용으로 구입한 M1 맥 미니 모두 10기가빗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 컴퓨터에 10기가빗에 사용을 하겠다면 정말 집 대공사가 불가피하지만 데이터 관리를 할 메인 한 대 정도라면 직결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테스트한 영상 뭐 좀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뭘 사야 하나요? 일단 제가 여기서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시놀로지 구입하세요. 제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도 해봤고 지금 시놀로지 외에도 하드웨어 성능이 마음에 들어서 아수스토어 제품도 비교를 해보면서 써보고 있는데 솔직히 나스는 이만큼 안정성이 뛰어나고 호환성도 그렇고 사후 지원까지 시놀로지만큼 잘 되는 곳이 없어요. 뭐 그냥 재미난 서버 하나 만드는 거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고요. 다만 레이드 구성에서 스페어 하드 설정도 해야 되고 SSD 캐시 돌리고 필요에 따라서 10기가빗 카드 설치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하드만 바꿔 끼면 가능한 마이그레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시놀로지 말고 다른 브랜드의 돈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장장치 용도로 NAS를 고려한다고 하면 안정적인 레이드 관리 기기를 얻는 것 말고도 다양한 활용도가 추가로 생기게 돼요. 뭐 아주 쉽게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쓰는 저장장치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쓰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백업할 수도 있고 또 미디어 서버 역할도 하고 스마트홈에 관심이 많다면 홈 허브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 데이터 보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추가적인 활용성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에 10기가빗 연결이 가능한 옵션을 고르라는 것 정도?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용도에 따라서 NAS를 3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뭐 NAS 컨텐츠는 별도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들이 정말 짧은 저의 후기들 수준이에요. 사실 각 방법 하나하나가 다 따로 한 편씩을 해도 모자랄 만큼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면서 데이터를 날려먹은 일이 한번 있었고 또 유튜브를 하고 첫 1년의 데이터를 날리면서 정말 평생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가 워크플로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업데이트 계속할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뭐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같이 데이터 날려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과 제품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다음은 서버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제 나스 영상 댓글에 아, 이 누나 서버룸도 언젠간 만들 듯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조종당하는 건가? 아...